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워스크, I'm 24/7 칠링.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지금 랩비의 시즌3가 이제 드디어 끝이 난 것 같습니다. 더블2T가 최종 우승을 했죠. 사실 더블2T라는 래퍼는 저희 채널에서 한 번도 다뤄보지 못했던 래퍼인데, 아마 이번 주에 제가 올라올 영상에서 아마 이제 좀 저의 생각들을 아마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굉장히 화제의 퍼포먼스가 많았고, 지금 랩비엣이 끝나자마자 뭐 유노빅보이의 뮤직비디오 티저, 24K 라이스의 뮤직비디오 뭐 지금 계속 올라왔죠. 다음 주에 제가 리액션 비디오 할게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바쁠 것 같은 와중에 저는 저희 구독자로부터 긴급 뉴스를 며칠 전에 소식을 받은 게 있습니다. 이번 랩비엣 3 파이널 무대에 축하 공연이 있을 예정인데, 바로 심사위원인 수보이의 퍼포먼스가 이제 나오잖아요. 원래 이 파이널 무대에는 이제 심사위원들도 무대를 같이 하고 코치들도 무대를 같이 하니까, 근데 수보이가 반다를 데리고 왔습니다. 또 이런 콜라보가 되네요. 베트남과 캄보디아 힙합 아티스트들의 콜라보레이션. 자, 또 인터뷰를 제가 살짝 보니까 다음 주에 더 래퍼 캄보디아가 방영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모로 지금 반다가 이 베트남에 와서 공연을 하는 것 자체가 캄보디아 힙합을 알리는 것도 있고, 더 래퍼 캄보디아의 프로듀서이자 심사위원을 맡고 있기 때문에 아마 프로그램의 홍보 차원에서도 아마 또 베트남에 방문을 했고, 수보이와 함께 또 의미 있는 공연을 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무대에서는 반다의 이제 솔로 그 곡을 불렀죠. 그리고 두 번째 무대가 바로 수보이와 반다의 합동 무대가 되겠습니다. 지금 곡 제목을 한번 보죠. Not Okay But Sicker라고 되어 있는데, 예, 이 곡 Not Okay But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무슨 곡을 살짝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잠시 후에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고, 굉장히 의미 있는 협업입니다. 생각보다 여기 그 베트남 방청석 반응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베트남에서도 반다라는 래퍼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도 저는 알았어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보이와 반다가 협업한 Not Okay But Sicker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이게 나라 대 나라의 문화적인 바이브도 같이 섞이는 거라서 재밌을 것 같아. 약간 이런 바이브 보면 옛날에 왜 미스 엘리엇이 퍼포먼스 하던 게 생각나잖아요. 왜 미스 엘리엇도 오리엔탈적인 바이브를 무대에 많이 녹였으니까. 약간 이 부분만 보면 되게 전위적인 음악인 줄 알았어요. 나 처음에. 약간 주술사 같은? 마법사 같은 그런 느낌? 되게 뭔가 복장이나 음악이나 느낌이 오리엔탈적이면서도 약간 미래지향적인 느낌도 나는 것 같아. 재밌네. 이거 거의 리믹스 아닙니까? 이거 Not Okay But Okay 리믹스 같은 느낌이야. 여신의 여신. 사실 이번 랩비엣3에서 수보이의 복장이나 이런 느낌들을 보면 그냥 여신 같더라고.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예. 야, 베트남 최고의 랩 경연 TV쇼에 반다가 나와서 공연을 하는 진풍경을 보고 있습니다. 진짜 반다가 의미 있는 협업 많이 하네요. 태국 아티스트들과도 협업하고, 베트남 아티스트들과도 협업하고, 이렇게 또 사우스 이스트 에이시아 힙합 아티스트들끼리의
뭔가 이제 연대가 계속 되는 것 같아. 이거 보면. 아 근데 코치들도 좀 호응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되게 너무 진지하게 보고 있어 공연을.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바뀌죠. Let's go. 아. 저 이거 들으면 들었어요. 너무 좋아. 저도 뭐 리액션 비디오에서 참 감탄을 많이 했는데 나로케이 버로케이도 저 요즘 가끔씩 듣거든요. 아 비트가 사기야. 너무 좋아. 야. 저 플루트 같은 소리가 사기더라고 완전히. 아. 아 진짜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협업 아닙니까? 진짜 이 투샷을 보는 것도 전 이게 가능한가?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 되게 댄서들의 복장이나 이런 것도 고혹적이면서 되게 신나. 아 이거 베트남 저희 구독자분들께도 추천합니다. 반다의 나로케이 버로케이. 이 곡은 아 이거는 미쳤어요. 저 반다의 곡 들으면서 항상 이런 바이브가 표현이 되네 하면서 감탄하는 곡들이 많은데 이 곡도 마찬가지야. 사기예요 사기. 재밌는 건 지도상으로 보면 캄보디아나 베트남이 그렇게 멀지 않아 보이는데 뭔가 자세히 보면 음악적 바이브나 문화나 이런 게 음악이 다 달라. 아, I'm just getting sicker every day 하는 훅 되게 좋다. 에이 에이 이거 음원 정식으로 나왔으면 좋겠는데? 리믹스로? 야, 나 이거 듣고 약간 오리엔탈적이면서도 미국 본토 트랩 같은 느낌도 많이 나더라고. 제가 오늘 이 수보이와 반다 영상부터 먼저 다룬 이유는 스팟라이트 받는 래퍼들은 따로 있지만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협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가장 먼저 이 영상을 찍은 겁니다. 진짜 이 랩경연 TV쇼 그리고 동남아시아의 힙합의 성장이 이렇게 여러 이웃나라들의 힙합 아티스트들을 연대하게 만들어줬고 그게 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어서 또 이렇게 베트남을 대표하는 캄보디아를 대표하는 힙합 아티스트들끼리 이런 멋있는 공연이 나올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저는 반다이 워낙 팬이에요. 팬이라서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야. 반다이 공연을 베트남 TV쇼에서 볼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진짜 너무 흥미진진했어.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에 더 래퍼 캄보디아까지 이어진다. 아 이거 뭐 너무나 끝내주는 프로모션 아니겠습니까? 너무 멋있는 공연이었어요. 이거 두 사람의 어떤 어떻게 보면 나로케이 버로케이의 리믹스 버전 같은 느낌으로 전 들었기 때문에 이거 정식으로 앨범이 나오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